레이드 프린팅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광고 영상을 찍는 바에 제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프린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 드럼, 레이드 프린팅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부품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드럼이라는 제품과 코로나 와이어 두 개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코로나 와이어와 맞물려서 돌아간 드럼의 표면은 마이너스 극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외 레이드가 우리가 인쇄해야 할 그림이나 글자를 역상으로 드럼의 표면에 쏘아줍니다. 이런 식이죠. 커브, 비, 반대로 쏴줍니다. 레이드가 쏘아져 있는 드럼의 표면만 그림과 글자가 역상으로 플러스 극성을 띄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토너 가루를 묻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너 파츠입니다. 요게 되겠죠. 되게 작죠, 그죠? 토너 파츠 안에는 크게 토너 가루가 들어있는 부분, 토너 가루를 마그네틱 롤러에 공급해주는 서플라이 롤러, 드럼과 맞붙어서 토너 가루를 직접적으로 붙여주는 마그네틱 롤러가 있습니다. 토너에 들어있는 토너 가루가 서플라이 롤러를 타고 요렇게 요렇게 마그네틱 롤러를 지나서 드럼과 맞닿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그네틱 롤러에 묻어있는 토너 가루가 플러스 부분에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띄엄띄엄 묻고 남은 토너 가루들만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드럼의 플러스 극성에만 토너 가루가 묻어 있겠죠? 이 토너 가루를 종이가 지나가면서 종이 위에 토너 가루를 묻혀줘야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석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땡기죠? 그런데 12월에 여러분들은 땡기면 이쪽은 마이너스 극성이 되니까 플러스에 묻어있는 부분들을 얘가 땡기게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에 묻어있던 토너 가루들만 이렇게 종이에 얹히게 되겠죠. 지금까지 얹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여기서 우리가 종이가 잼이 걸려서 뽑아내죠. 토너 가루가 막 날리고 손에 묻고 이러죠. 이 단계에서 잼이 걸려버려가지고 붙여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뿔나뿔거리는 토너 가루들을 어떻게 하면은 종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도자기를 굽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아래쪽에 압축 눌러가 꾹꾹 눌러주고 위쪽에 있는 히트 롤러가 막 열을 내면서 뜨겁게 뜨겁게 달궈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워지면서 종이에 안전하게 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막 문질러도 물을 묻혀서 막 문질러도 번져 나오지 않는 안전한 레이저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학적인 구조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비싼 무늬 토개를 만들던 우리 선조들의 DNA를 타고난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외계인의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고고학과 출신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흔히 레이드 프린팅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레이드가 사용되는 부분은 드럼에 플러스 극상을 쏘아주는 이거밖에 없어요. 종이가 타는 같은 냄새가 나잖아. 아, 레이저를 가지고 종이에 막 글자를 굽는구나 하는데 히트롤러와 압축롤러에서 나는 그 열기와 소리가 되겠죠. 레이저 프린터와 폭카키를 켜면 잉 하면서 예열도 하고 잉 하면서 막 구워지는 소리,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트기, 폭카키는 복잡하고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덕분에 잉크젯 프린트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신뢰성 있는 인쇄 품질과 종이에 묻어도 지워지지 않는 저런 내구성을 가지는 인쇄물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부품들이 너무 비싸요. 브라더 같은 경우에 토너 가루가 2600매 정도가 표준적으로 인쇄가 되거든요. 이걸 한번 갈 때마다 통째로 갈아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토너 세이버 DCP B7640DW 레이저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토너의 교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방법은 조금 있다가 요런 레이저 프린트기 작동 원리, 소개팅 나가서 써먹기 진짜 좋은 겁니다. 이런 거 막 그림 그리면서 막 설명해 주잖아. 바로 그냥 러브러브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라더 HLB2180DW인데 레이저 프린트기입니다. 이 친구는 오늘의 주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토너 세이브 레이저 복합기 B7640DW와 중요한 놈입니다. TMB01 토너 세이브 먼저 2주 전에 개봉했던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것도 치약 같네. 오자 밀봉 삭제가 되어 있는데 잡아주세요. 자, 우리는 매뉴얼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얘가 드럼, 얘가 토너. 얘가 매뉴얼 안 본다. 매뉴얼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럼 막말을 했을까? 드럼에다 카트리지 집어넣는 방식이구나. 보통의 프린트기는 이렇게 그냥 토너 카트리지 집어넣는 방식이고 드럼은 우리가 뒤쪽에 있어가지고 일반 사용자들이 드럼이라는 존재를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이건 드럼도 아마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드럼을 먼저 개봉을 하고
이렇게 모자이크 해갖고 내가 메뉴를 안 본 것처럼 해라. 알았지? 아, 한 번에 빠지네. 요거를 그냥 벌리기만 하니까 쓱 벗겨지네. 조립이 쉬운데? 터널을 두 번 정도 흔들어주고, 옛날에는 이렇게 흔들어주라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넣고, 끝이네. 여기를 열고, 찰칵 소리 났지? 종이를. 250장까지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넉넉하게, 이 정도면 200장 정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프린트와 레이저 복합기는 토너의 교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인쇄를 할 때마다 토너 가루가 소모가 되죠. 심할 때는 막 계산을 한다? 한 장 프린트 할 때 토너 가루가 얼마나치 나가지? 그래서 이번 브라더 토너 세이브 기종들은 크게 네 가지 면에서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한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토너 교체 비용의 획기적인 절약. 어떻게 토너 교체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열어보시면,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토너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런데 브라더 토너 세이브는 이렇게 작은 토너를 본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토너 안에는 토너 가루와 서플라이 롤러 그리고 마그네틱 롤러가 일체형으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브라더 토너 세이브 시리즈들은 기존의 토너 파츠 안에 들어가 있던 부품들 중에서 마그네틱 롤러를 드럼 파츠로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작은 구조의 토너가 나오는 거죠. 토너는 저희들이 보통 2600배마다 교체를 해야 돼요. 드럼은 12000배마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교체 주기가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토너의 교체 비용을 많이 줄였다는 것. 기존의 브라더 토너의 가격이 73,000원 정도의 표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토너 세이브 TMP016 기종으로 넘어오면서 14,900원, 대략 80% 정도 가격이 인하가 되는. 그러면 마그네틱 롤러가 드럼 유닛으로 올라가면 드럼 교체할 때는 비용이 더 올라가겠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드럼의 교체 비용도 기존에 한 10만원 정도 하던 것을 DRB016 같은 경우에 6만원대 가격으로 40% 정도 절감을 시켰죠. 브라더 발표에 의하면 기존의 브라더 레이저에 비해서는 월 1000장을 사용해서 3년을 사용했을 경우 59%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경쟁사 A사에 비해서는 76%, B사에 비해서는 6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두 번째,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겠죠. 재생 가능한 부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소모품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품들의 부피를, 재료를 줄이면서 친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 좀 신경을 썼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사용, 친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애플 이 친구들도 재사용은 많이 하긴 하는데, 재사용을 했으면 가격도 재사용 가격을 받아야지. 어디 보면 그 현수막 까갖고 가방 만들고 이게 15만원, 20만원이야. 가방을 만들려고 이불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찢지 그게 무슨 재사용이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내구성. 브라더는 정말 튼튼합니다. 레이저도 그렇고 잉크젯도 그렇고, 얼마나 튼튼하냐면은 브라더는 얘가 먼저 고장이 납니다. 하도 하도 고장이 안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 복잡할 거 없습니다. 10개 정도의 단추를 가지고 모든 작동을 다 할 수 있죠. 와이파이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문서를 쉽게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도 혼자 두 장, 세 장 정도의 크기로 테이블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높게 구비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ADF도 50장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레이저 프린터기를 샀으면 속도 부분도 봐야 되겠죠. 항상 저희가 프린터기 리뷰나 프린터기 광고를 찍을 때 이 불필요한 종이를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프린트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영상, 여기 보시는 영상처럼 세무서에서 뭔가 좀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해가지고 인쇄를 했거든요. 실제 인쇄 속도와 인쇄 품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런 넉넉한 트레이가 250장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막 넉넉하게 들어가는, 안에 이제 세무 관련 자료라 자세히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띠선도 있고 색깔도 있고 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림 파일이거든요. 실제 텍스트 파일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배출구가 보기보다 두꺼워요. 중간에 한번 빼내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 한 100장은 더 나와도 배출구가 넉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첫 시험 가동이었거든요. 테스트 프린터도 안 해봤는데 127장이 나오는 동안 잼도 하나 또 걸린 거 없이 나오는 속도가 경쾌하게 촉촉촉촉촉촉
잘 나오고 있었고 그림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파일이 나오는 속도 물론 뭐 이 정도 갖고 잼이 걸리면 안 되지만 잼이 하나도 안 걸리고 일관된 속도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블라드, 토너세이브, DCP, B7640DW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절감에 포커싱을 가장 많이 둔 제품군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비용만 허락을 한다면 잉크젯 복합기 한 대와 이렇게 레이저 프린트 혹은 레이저 복합기가 한 대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잉크젯으로 프린트할 일 반드시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소모가 되는 이런 친구들, 레이저로 프린트할 일 분명히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자료, 세무사에 대한 이런 소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뽑을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번에 브라드에서 출시한 토너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 복합기를 구매하면서 가장 망설여지는 토너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14,9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죠. 브라더가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싶죠? 근데 비싸죠? 이런 많은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로모션을 할 때를 노려야 됩니다. 12월 11일 옥션과 G마켓을 통해서 동시에 출시를 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출시의 기념해서 프로모션 행사들이 있습니다. 영상 자세히 보기와 고정 댓글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이저 복합기는 회사를 막론하고 거의 동일한 인쇄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를 수가 없죠.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레이저로 쏘니까. 중요한 것은 소모품 비용이 어떻게 전략을 할 수 있느냐, 내구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담보받을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 브라더 토너세이버 복합기 DCP B7640DW는 소모품 교체 비용의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좀 포커싱을 한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브라더 토너세이버 복합기 유료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